맛있어요. 집에서 만든 건데 딱그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 맛이에요, 진짜. 어묵은 국물이죠. 이게 집에서 하니까 원래 포장마차에서 먹으면 가끔 오뎅이 엄청 불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집에서 딱 영상 찍기 전에 만들어서 먹으니까 딱 통통하니 맛있어요. 저 이번에 어묵 먹으면 이제 포장마차에서 올해는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. 원 없이 먹었어요.
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? 어묵은 이렇게 뜨거울 때 진짜 불어가면서 먹어야 돼요. 식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. 근데 집에서 안 만들어 먹으면 식을 리가 없겠구나. 아, 집에서 만들어도 식을 리가 없겠구나. 죄송합니다. 이건 이제 조금 불었어요. 마지막 하나입니다.
피니쉬 잘 먹었습니다. 안녕.